네, 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2000선을 되찾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매도했지만 기관 10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는데요. 오늘장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한번 대박플러스를 통해서 알아보시고요.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내일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을 통해서 장로드의 실전 종목 중심 투자 노하우까지 배워가시도록 하시고요. 또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장로드 증권투자연구소의 장상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저 오늘 국내 증시가 2000선을 재탈환했는데요. 그 상승의 뒷받침에는 삼성전자와 또 하이닉스의 상승이 뒷받침되어 있었겠죠. 일본의 반도체 업체 엘피다의 파산보호 신청 소식에 국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요. 또 그 강세에는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그동안 유동성 랠리의 주인공이었다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반면에 기관이 10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거든요. 오늘장 또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지,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내일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인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은 제한된 하락, 제한된 상승으로 인해서 그 흐름은 계속 유지될 걸로 일단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기관의 환매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단 3월까지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1조, 2조, 2조 원 정도의 안팎의 환매도가 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네. 1월 20일서부터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오늘 간만에 기관들이 다시 매수세를 돌아섰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런 매수세가 앞으로 일단 국내 증시의 그런 그 상승과 하락을 좀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아직까지는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합니다.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타법이 이어집니다. 핵심 우량주와 주도주의 이슈 전 선취매 전략, 저평가 종목을 급등 시발점에 매수하는 최적의 타이밍 매매, 가치, 차트, 모멘텀 3종 분석을 통해 철저한 실전 타이밍 매매 전략을 세운다.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타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타법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질문을 남겨주시면 여러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게 또 답변 달아주시니까요. 궁금한 점 생기실 때 공부하실 때 샘플러스 와그라그 게시판을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센티비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샌드플러스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간대별로 홈페이지 잘 맞춰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전문가의 무료 강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들의 종목 상담, 관심 종목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해 샌플러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시청자 퀴즈 나갑니다. 매일매일 한 분씩 당첨자를 저희가 출연해서요. 매주 다섯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죠. 바로 이성규 팀장의 시장을 읽는 기술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오늘의 퀴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 문제인데요. 한국 정밀기계에 적용되는 장로드 실전 고스톱타법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도 있는데요. 1번 윗꼬리타법, 2번 낙폭 과대 캐치법, 3번 저평가 종목, 4번 짜하타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와그라글 게시판이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정답과 함께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한 분씩 당첨자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도요, 강의 내용 잘 들어주시면 쉽게 또 찾아내실 수 있으니까요. 강의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타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자분들께 또 어떠한 실전 노하우를 알려주실 건가요? 네, 아주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시작할까요? 자, 먼저 그 종목들을 앞서서 오늘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위치가 와 있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또 그런 코스피의 그런 차트를 보면서 코스피라는 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있던 그 종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차트에서 한번 직접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 코스피의 차트인데요. 일단 조금 뭐 크게 보면 뭐 이렇게 뭐 상승과 등락이 좀 나와주면서 최근에 이런 하락 모멘텀이 나와주었고 상승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뭐 그 과거 거는 뭐 지났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일단 최근 것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 곧 아주 그 우리의 고점이었던 2,231포인트.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 포인트, 거기를 언제 넘었을 것이냐. 올해 안에는 넘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충분히 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일단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그 추세 레벨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이런 상승 추세가 있었던 레벨에,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각각 다시 한번 저점 레벨을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상승이 나온 후에 이렇게 3단 지지가 나오면서 추세 레벨이 상승이었어요. 그런데 이 추세를 이날 하향 이탈이 됐죠. 하향 이탈이 되면서 하락이 좀 계속 크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차트적으로 본다 그래도 상당한 그런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어쨌든 하락 추세가 흘러갔다라는 것은 바로 이날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하향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일단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 한 가지와 그러면 또 하나의 분석상으로 봤을 때 전 고점이죠. 이 고점과 이 고점에서 이 저점 사이에서는 M자형 파동이 나오게 되는데 M자형 파동의 이 중간 저점 레벨, 그렇죠? 이 중간 저점 레벨이 하향 이탈이 되면서 바로 요 라인이죠. 네. 여기가 나오면서 개파락이 나왔어요. 아주 상당한 강한 어떤 그 저항 레벨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렇죠? 이 저항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레벨입니다. 이 저항 레벨은. 그럼 이 갭은 나중에 상당에 그다음에 상승이 나올 때도 강한 저항 레벨이 됩니다. 보실까요? 그렇죠? 상승이 나올 때 이 갭은 상당한 저항 레벨에 부딪히게 돼 있고 이 중간 저점, 이 M자형 파동의 중간 저점도 최근에 강한 저항 레벨로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1차, 2차, 3차 또 그 위에도 4차, 5차 각각 저항이라는 것이 잡히게 됩니다. 그 저항에서는 일단 꺾이게 되고 바로 그 1차 저항 때가 단기, 그리고 그 다음이 중기, 그 다음에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그 단계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이 종목을 저점에서 잡고 있다면 이 종목을 어디에서 매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기준을 과연 1차, 2차, 3차라는 그런 지지선을 그을 수가 있다면은 분명히 그 시점에서 분명히 흔들린다는 거, 그리고 분명히 조종이 나온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 라인이고 지금 현재 코스피는 M자형 파동의 중간 저점 레벨을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떠한 이유든 간에 꼭 이때쯤 되면은 꼭 시장에 글로벌 증시 악재가 나와요. 이상하죠? 꼭 그때 나옵니다. 이상하게 꼭 그때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상승 모멘텀에 있는 이런 수렴에, 그렇죠? 이제 하락이 나와주고, 이런 수렴이 이제 그 내온 곳에서 상향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삼각 수렴은 힘의 응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삼각 수렴을 벗어나는 곳, 이게 만약에 위로 벗어나면은 이제 앞으로 위로 갑니다. 밑으로 벗어나면 밑으로 갑니다. 단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것을 꼭 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조정이라는 걸 꼭 걸치게 될 텐데 일단 방향이 위로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전고점 레벨, 바로 여기 고점이죠. 이 고점도 당연히 돌파가 될 거고요. 끝내는 우리가 바랬던 일단 최고의 고점이죠. 2007년도에 나왔던 바로 그 고점 2,231포인트도 언젠가는 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정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삼각 수렴에서 상향 돌파가 된 다음에 분명히 조정이라는 것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조정이 첫 번째 조정은 바로 이런 박스권 기간 조정이 나왔어요.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조정이 나올 때는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 어떠한 파동의 상승이 나올 때 조종이라는 것이 나올 텐데 그 조종이 기간 조종이 나온다면은 분명히 가격 조종이 나온다라는 거. 가격 조종이 나온다면은 분명히 기간 조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조종은 분명히 똑같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 분명히 과거에 어떤 투자 형태가 성공했다면 이미 알려졌다면 그 형태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상당한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중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량주 하나 잡고서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나라는요 일단 5년 주기로 해서 대선이 있을 때마다
업종이 달라집니다. 그 업종이 살고 죽고 하는 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처럼 가지고 가서 그 하는 그런 그 어떠한 장기 투자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쵸? 우리 알다시피 전 정권 때에는 조선 업종들이 상당히 수익이 나왔었어요. 2007년도까지 10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올해 이번 증권에는 조선업종 그냥 다시 제자리까지 돌아왔습니다. 그쵸? 다시 제자리까지 돌아왔고, 그 대신 그 전 정권 때 뜨지 못했던 전자, 자동차가 이번 정권 때 뜨는 겁니다. 그럼 다음 증권에는? 다음 증권에도 이 IT랑 자동차가 계속 뜰까요? 그거는 조금 더 봐야겠죠? 지금 들어올랐어요. 올라도 그 전 정권처럼 10배 이상의 그런 어떤 그 큰 상승이 나오질 않았다라는 점, 그건 좀 감안을 해야겠죠. 분명한 거는, 자,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번에 했던 어떤 사람들의 그런 설거지를 지금에 와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리고 또 20세기 때요, 20세기, 1990년대, 2000년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대형주들을 딱 잡고 있었으면 10년 동안 큰 수익이 났었습니다. 지금 2010년도인데, 그쵸? 2000년도 때 그 10년 동안 했던 패턴을 2010년도도 그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패턴, 똑같은 해서 성공했던 그 패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그 변화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맞추려고 하셔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어저께 우리 그 증시가 너무 힘없이 무너졌어요. 너무나 주변 증시와 상관없이 주변 증시보다 너무나 상관없이 그냥 싹싹 무너졌는데 너무나 좀 뭐랄까 좀 과했죠. 쏠림 현상이 좀 나왔고 네. 좀 과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쨌든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우리나라 주식이 그 급락이 나왔는데 그 주변 증시는 상승이 나오거나 뭐 평이하다 대부분 가짜예요. 매수입니다. 그럴 때는 왜냐면 그 다음 날 오늘이죠. 그 다음 날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전략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전략이라는 게? 예? 그 전략이라는 게 뭐죠? 오늘 만약에 어저께 같은 날 그 자기가 손절을 못했어요. 손절을 못했을 때 하락이 나왔을 때 그 하락을 손절하는 것보다 수익을 이제 조금이라도 손절폭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매도할 수 있는 그 다음 날 오늘이죠. 오늘 차라리 매도하더라도 매도하거나 아니면 오늘 상승폭을 주면서 홀딩을 계속하거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매도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흐름들도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저께 같은 장에 추락이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참 차트 한번 여기서 보면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락이 여기 많이 나왔어요. 여기 하락이 여기 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조금 오바를 했습니다. 이런 오바를 했어요. 오빠가 아니라 오바입니다. 오바를 많이 했습니다. 좀 과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 여기서 왜 진실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진실은 항상 침묵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옛날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서 제가 쓰는 쉬고 싶은 거는 진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항상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너무 오바를 한다는 건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주식이든 인생이든 간에 항상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것들 딱 보니까 이것만 오바야.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히 낙폭이 나올 만한 이유가 없어. 그렇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재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항상 오바냐 아니냐. 이게 가짜 은봉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좀 체크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씩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종목을 한번 좀 볼 텐데. 네. 이제 어떠한 종목들을 먼저 한번 볼까요?
동양철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일 일단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동양철관. 만약에 뭐 재료는 뭐 알죠? 가스관. 그 가스관 관련된 재료가 나오는 건데, 오늘 드디어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거래량 실은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죠? 상당히 괜찮은데 아직 이제 시작의 초기라고 보여집니다. 보십시오. 뭐 이거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기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이평선이 이제 수렴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수렴이 돼 있습니다. 수렴이 돼 있는데 이 수렴이 나중에 분산화돼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쫙쫙 벌어져요. 쫙쫙 벌어지고 고속도로가 그냥 쫙쫙쫙 나 있는 것처럼 벌어집니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쫙 벌어져 있는 정배열은 낙폭을 알리는 시그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배열의 끝은 낙폭입니다. 급락이죠. 하락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락이 나와서 이 벌어지는 것을 다시 잠시 주춤하는 겁니다. 이 주춤하는 과정에서 단기 이평선의 꽈배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제가 말하는 그 순서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러한 것이 하나의 역사입니다. 이 종목이 흘러가는 역사예요. 그러면 동양철관이 재료가 이 재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북한과 그런 가스관, 그죠? 가스관 관련된 거죠. 이 가스관 관련된 게 끝났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더 할 거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갈 거고,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이 나올 겁니다. 러시아와 북한과 우리나라에 각각 어마어마한 이득이 나오는 이 사업을 포기할까요? 누가? 왜? 그럴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거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도리어 금강산 사업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 사업을 어떠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훨씬 북한에서는 어떠한 경제적 체제, 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또 러시아 쪽에서도 상당히 이득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은 하나의 큰 이벤트죠.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뭐 어떠한 그런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너무 뭐 전쟁을 모르는 세대 어쩌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2차 세계대전이든 1차 세계대전이든 다 돈의 싸움이었죠. 어쨌든 그런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들 모든 관점을 주식도 그렇지만은 다 경제적 입장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동양 가스관 관련돼서 이 가스관 관련돼서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건 사실인데 자 지금 현재 이 시점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역헤디형 솔디형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있고 왼쪽 어깨 부분까지 분명히 목표치가 도달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일단 1차 목표치는 3,000원 부분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오게 되면 3,500원, 뭐 3,700원, 뭐 그 정도까지는 단기적 관점에서 약 중기적 관점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 관점은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차는 3,000원이 될 거고, 2차는 3,500원 정도, 뭐 그 정도 안팎. 그렇죠? 충분히 여기까지는 상승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종목이 무조건 뭐 간다 안 간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기준 라인만 세우면 되는 거고요. 단기 평선이 있고 꽈배기가 나와요. 이렇게. 단기표 꽈배기 나오고 60일선까지 꽈배기가 나오면서 120일선 지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 라인선이 지금 60일선, 120일선까지 같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꽈배기선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 또한 오늘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상승 레벨이 나왔는지 잘 볼까요? 좀 조금 크게 해서 보면은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드디어 거래량이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좋은 그런 모멘텀이 나와주었고 동양철관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꾸준히 한번 가져가 보시면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적어도 3,000원에서 매도가 할 수 있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3,000원 초도 1차는 3,000원 정도 2차는 3,500원 이상에서 충분히 매도가 가능한 그런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더 크게 보지만은 물론 조종이라는 것이 분명히 걸치기 때문에 그걸 꼭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동양철관 일단 오늘 뭐 상승 모멘텀이 좀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정밀 기계입니다. 한국 정밀 기계. 네. 자, 한국 정밀 기계 오늘 이제 퀴즈에 나온 종목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큰 흐름 먼저 봅시다. 자, 큰 흐름 차트의 큰 흐름을 먼저 좀 보시면은 바로 요 레벨선, 요 레벨선과 요 레벨선이 나오는데 이게 다 중간 저점이죠. 이 저점 레벨에 있는 그 라인선들입니다. 그렇죠? 요 중간 저점에 있는 라인선이고. 자, 요게 이제 상승이 나올 때마다 여기서 부딪힌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고요. 앞으로 올 때마다도 여기에서 이 라인선에는 각각 부딪힐 거예요. 분명히 부딪힙니다. 일단 부딪히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또 보죠. 이 종목의 특징은, 이 종목의 특징은 매집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반부에 다 매집이 돼 있다라는 이 밑에 보시면 빨딱빨딱 이게 섰어요. 여기 밑에. 네. 거래량들. 그렇죠? 여러분 이 거래량들이 밑에 섰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온 다음에 일정 거래량이 섰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커졌어요. 일명 왕 많다. 그치? 여러분들, 그렇죠? 요즘 세대 애들 많이 왕. 뭐 또 비속어인가요? 어쨌든 자, 더 이상 표현을 안 해드리겠고 요 정도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 그렇죠? 일단 거래 반대 이 하락 부분에서 거래 많다라는 건데 이것도 역회전형 솔드형이죠? 오른쪽 어깨에 같이 가면은 왼쪽 어깨 부분까지 목표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종목을 어디에서 최종 목표치를 가질 건데 우리가 목표라는 아니 매도라는 여러분 매도 잘 못하시죠? 매수는 누구나 다 해요. 뭐 여기서 쉽게 저기서 쏠기 뭐 저 방송 저거 평소 보면서 이거 종목 좋아요? 그러면 다 매수합니다. 딱 보기에도 좋아 보이거든. 그럼 다 매수를 하는데 매도를 못해요. 손절도 못하고 매도도 못하고. 자 여기서 배워봅시다. 매도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원칙, 기준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매도의 기준 중에 하나, 역회전형 솔드형은 왼쪽 어깨만큼 간다. 언제? 중기적 관점입니다. 당연히. 중기적 관점이에요. 그렇죠? 중기 스윙 관점입니다. 중기 스윙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추세 레벨이 이 역회전형 솔드형이 무너지는 추세는 바로 이 골짜기 바닥문이 하향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가 하향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추세는 유지된 걸로 본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저점 레벨을 다시 하향 이탈이 나왔을 때 지지가 나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어떤 사람은 이걸 쌍바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U자형 패턴의 한 파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회전형 솔드형이라는 건 전저점에 있는 골짜기만 무너지지 않으면 돼. 그렇죠? 예, 그렇게. 어쨌든 왼쪽 어깨 부분이 중기적 관점인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역배열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드의 역배열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금 가까이 크게 해서 볼까요? 좋습니다. 크게 해서 봤습니다. 요거 크게 해서 보면은, 예, 매도에 관련된 기준에서 또 하나의 기준,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뭐였죠? 역회전형 솔드형의 왼쪽 어깨가 하나의 현재의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는 목표치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관점이 되고요. 또 하나 장로드의 역배열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역배열타법은 역배열이죠. 고속도로가 밑으로 쫙쫙 벌려져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밑으로 쫙쫙 벌려져 있는 것은 올리려는 성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이제 올라가는데 조금 빠른 성질이 올라가죠. 하지만 여기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지지부진해지고 또 올라 지지부진하면 옆으로 박스권 행보가 나오면서 단기 평선의 꽈배기 5일선과 20일선, 그 다음에 60일선과 만납니다. 그쵸? 그 다음에 120일선과 만나요. 그 다음에 200일선과 만났죠? 그쵸? 그 다음에 240일선까지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역배열타법의 매도 목표치는 장기 이평선이다. 장기 이평선입니다. 장기 이평선이 여러분들, 매도의 기준이 되는 건데 거의 다 왔죠. 사실 200일선까지 여기 온 거예요. 일단 그렇죠? 200일선까지 온 거예요. 일단 장기 이평선이 한번 부딪혔기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일단 한국 정밀 기계는 사실 우리가 뭐 테마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김두관 테마로 일단 대표적인 종목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한 테마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일단 이 종목이 그거에 대해 왜냐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진짜 테마가 되든 안 되든 건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이건 캔들 위에 건 속일 수 있다고 그랬죠. 양봉 음봉은
돈만 좀만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개인들인 여러분들도 상한가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한가를 못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한가를 갔다라는 거는 종목이 하한가를 갔다라는 거는 세력이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상한가 갔다라는 거는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은 절대로 하한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배짱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으며 그런 돈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아랫도리를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매집이 돼 있구나. 그래? 네가 떨어졌어? 고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위에서 꼭대기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마워해야 할지 아니면은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파서 슬퍼해야 할지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의 그런 수익 모멘텀을 가지고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지금 손실이 몇 프로고요? 어떻게 됩니다? 왜 개념이 없을까? 모르는 거거든. 이 종목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 시간에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개념을 기르기 위해서죠. 그렇죠? 분명히 매집이 돼 있고 다만 시간이 원래는 여기서 곧바로 튀고 올라갔어야 될 타이밍에 못 튀어 올라간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단기 추세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단기 추세가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단기 추세가 무너지면은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단기 기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추세 레벨이 부딪히면서 매도, 1차 매도 포지션에 나왔고 기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 종목은 내일쯤에 오늘 원래 오늘서부터 어느 정도 그런 그 저점 포지션이 좀 잡혔던 거예요. 역회동 솔디형의 오른쪽 어깨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길게 왔다라는 것과 그리고 양봉시에 강한 거래량이 나왔고 거래량이 없는 음봉시 나왔다라는 거 오늘 밑고려하면서 21선까지는 일단 지지를 주었습니다.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내려올 수도 있죠. 항상 이것을 여기에서만 꼭 이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는 그 현재가를 이제 봐야죠, 여러분. 현재가를 보면서 하면은 일단은 오늘 매집이 막판에도 좀 들어온 그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일 만약에 접근하신다면은 21선 기준이에요. Why? 왜냐면은 21선을 하향 이탈한다고 해서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아닌데 시간이 걸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시간 오래 걸리는 건 무지무지 싫어해요. 그렇죠? 무지무지. 그리고 또 시간을 걸리면서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21선 기준 매매 포지션을 가지고요. 5일선을 넘어간다면 또 5일선에 또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내일 더 내려오겠죠? 이거 내일 더 내려올 겁니다. 한번 이게 차트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네. 자, 분봉을 보시면 5일선과 21선 이렇게 차트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위에 게 5일선이에요. 5일선이고 밑에 게 21일선인데 1. 이거 날일자 한자 아시죠? 이거 저도 요 한자뿐이 모릅니다. 자, 5일선과 21선 레빈인데 이게 이제 내일 5일선 좀 더 꺾이겠죠. 밑으로 이렇게 21선 조금 더 올라가겠죠. 네. 좁혀지는 거예요. 간격이 좁혀지는 겁니다. 수렴이죠. 분산이 되었고요. 그렇죠? 분산이 되었고 이 분산을 수렴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수렴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수렴을 시키는 이유가 심의 응축이죠. 수렴, 삼각수렴도 심의 응축입니다. 이 응축은 방향성을 나중에 제시할 텐데 위로 갈 거니 아래로 갈 거니 한번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관성의 법칙에서 한 번에 그 방향대로 가게 돼 있다. 단 한 번에 가지 않고 조종이라는 것이 걸치는데 위로 올라가면 N자형이 나오는 거고 밑으로 가면 N자형이 나오는데 하락 N자, 상승 N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수렴이 나와요. 이게 내일 수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렴에서 위로 만약 5일선 위로 올라간다면 방향이 위로 트는 겁니다. 기준 라인, 전저점을 하향 이탈했을 때 하에서 박스권을 이루어준다면 그 종목은 그 기준 라인을 상향 돌파했을 때 급등이 나온다라고 우리는 그 기준 라인, 쉽게 얘기하면은 전저점 이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심. 끝내는 이기는 게임입니다. 끝내는 전저점 이탈해서 무조건 매도하신 분하고 매도하신 분이 나중에 전저점 상향 돌파했을 때 매수, 재매수를 하는 분이 10명 중에 3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저점을 이탈했을 때 일단 매도한 다음에 그다음 전저점을 다시 돌파할 때 딱 매수하는 게 최대 이상적입니다. 뭐로 그 손실낸 걸 갖고 있습니까? 그 기간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거는 될 수도 있어요. 네,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대부분이 빨리 장대양봉이 나오죠. 장대양봉으로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또 시간도 놓치고 타이밍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한국 정밀기계는 이러한 포지션을 보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이 있고 일단 상승으로 마음에 두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게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낙폭가대 캐치법 3일째입니다. 하나, 둘째, 묶음이죠. 둘, 3일째. 3일째 되는 날 이때서부터 이제 어느 저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5일선 지지가 이때 나왔어도 되는 그런 라인이었는데 이 단 라인을 묶음으로 결국에는 묶음으로 체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낙폭가대 캐치법 3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저점 부분에서 매수 포지션 들어간다면은 상당한 괜찮은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역헤드형, 솔드형의 모습이 나왔고요. 만약에 중기적으로 본다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25,000원 부분이었나요? 네. 여기 25,000원, 1차 지지라인은 여기 25,000원 부분 쪽에서 한번 좀 부딪힐 겁니다. 25,000원 부분과 그 위쪽에서. 요새 좀 부딪힐 건데 여기에서 부딪히고서 어떠한 형태로 보이느냐가 이 종목의 하나의 그런 그 상승의 그 속도를 결정을 할 겁니다. 네. 분명한 거는 25,000원 정도, 26,000원 정도 이 안팎에 강한 저항 레벨이 잡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면은 상승이 나와도 여기 정도에서는 일단 매도 포지션을 좀 아니면 물량을 좀 줄이거나 더 가져가셔도 승률은 있을 거라고 보여요. 3만 원대까지는 가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이 과연 진짜로 새로운 대선 테마로 불을 붙느냐 안 붙느냐. 네. 만약 붙게 된다면은 이건 모멘텀 기법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어떠한 차트나 가치나 그런 것보다는 이야기로. 그렇죠? 지금 뭐 아가방이 1000% 올라간 것도 뭐 아가방이 뭐 내재적 가치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차트적 기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이야기로 가는 거죠. 이야기로. 2012년도는 이야기로 많이 갑니다. 이야기로. 그게 현실이고 그 기법을 여러분들은 지금 저랑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새로운 우리는 지금 2012년도 초반기인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새로운 대선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느냐 못 찾느냐가 올해를 좌우할 겁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그래서 한국 정밀기계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약간 상승 트렌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무엇보다 장로도 실전 고소타법에서는 낙폭가대 캐치법에 3일째 되는 그런 포인트 큰 흐름상의 3일째입니다. 작은 의미의 3일째는 아니고요. 큰 흐름의 3일째 레벨로 일단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네. 어떤 매수 포지션 레벨이 되고 거래량이 없이 움직였다는 것도 체크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약간의 흐름은 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혹은 만약에 여기 적혀지면 다음 주까지 아마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종목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체크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종목이 좀 낙폭이 좀 많이 나온 종목인데, 이것이 예. 또, 대선 관련주죠. 예, 대선 관련주인데, 자, 지금 제가 조금씩 낙폭이 많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대선 관련주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4월 11일 날 있을 총선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선 관련주도 많이 쉬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인맥 관련주들만 올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맥 관련주들만 올랐습니다. 그쵸? 요거, 그 다음이 이제 수순.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인맥 다음에 또 어떤 정책들 그 순환매가 돌아갔었고, 그 순환매가 돌아갈 시점이 바로 지금. 왜? 4월 11일. 그러면 그것이 약 3월 달에 여러분들은 그 대선 관련주 많은 그 정책들이 나오게 될 테고, 그 정책들은 이미 거의 뭐 정해져 있죠, 사실. 그쵸? 뭐, 뻔하죠? 그런 것들. 그럼 뻔한 게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복지죠? 투심. 그러니까 투표에 대한 그런 마음을 제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투심입니다. 네. 우리 애기 엄마들 많아요. 투심, 그쵸? 복지, 유아복지들. 노인, 나이가 점점점 그 노인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쵸? 노인복지들. 그런 것들 기본적입니다.
보세요. 이번 주 한번 또 이번 주에도 아마 그 이슈가 지금 3월 1일 날 이슈가 있어서 노인복지 아 유아복지 쪽도 아마 예. 내일쯤이면 한번 상승 모멘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오늘은 소개시켜드리지 않을 텐데 네. 아가방 한번 내일 한번 좀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그 윗꼬리 타법이라서 한번 좀 보시고요. 말 나온 김에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자 모바일 리더. 네. 자 이 모바일 리더는 하락 3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락 5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락 3마디까지 나온 건데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저점이 아직은 사실상 일봉상 잡혀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냥 내려왔는데 이평선 근처에 와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평선 어느 정도 와있어서 이 정도쯤이면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거고요. 또한 이 종목의 저점이 근처에 왔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N자형 하락이에요. 이걸 30분 봉으로 볼까요? 이걸 1분 봉으로 보시는 것보다 여러분들 한 10분 봉으로 한번 보죠. 10분 봉으로. 10분 봉으로 보시면 차트를 한번 좀 확대해서 보십시오. 차트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N자형 하락에 대한 이런 N자형 하락 목표치에 거의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계산을 하진 않았는데 거의 N자형 하락 목표치에 도달이 되었을 걸로 눈대중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저점이 와 있는 데다가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61선 레벨이죠. 61선 네. 레벨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없이 이 두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이거를 조금 밝은 색으로 한번 봅시다. 너무 좀 어두우니까 그렇죠? 어두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밝은 색깔을 보면은 더 좀 환하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옷 색깔도 밝게 입으십시오. 그래서 자 이렇게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아랫돌을 보세요. 아랫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인간이나 차트나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상승은 빨리 나올 수 있다. 하락 N자의 목표치 근처에 와 있다. 계산 아직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기 와 있다라는 것과 61선 두 가지 지지라인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 지지라인이 있다라는 거, 한 가지도 아니에요. 두 가지 지지라인이 있다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 거래 없이 빠졌다라는 거. 또한 이걸 한번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이걸 한번 주봉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 큰 흐름에서 이렇게 좀 볼게요. 주봉으로. 그렇죠? 주봉으로 이렇게 좀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여기가 요 레벨이죠. 여기 이거를 여러분들 그 밑에 거래량이 있잖아요. 거래량을 현재 시가 기준으로 하세요. 현재 시가 기준으로 여기. 예. 현재 시가 기준으로 하시면은 밑에 양봉 시에는 거래량이 빨간 거, 음봉 시에는 거래량이 파란 건데 큰 흐름에서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보십시오. 이것도 역회동 솔디형이에요. 그렇죠? 주봉상의 역회동 솔디형입니다. 여기 쌍바닥까지 나와주면서 그렇죠? 이렇게 이쁘게 나와주고서 당연 조종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거대 양봉에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 거대 양봉에 지금 네. 조종은 절반 정도뿐이 안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절반.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이걸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절반까지 나오면은 지지가 된 거래.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10년 전 기법 뭐 책에 나온 것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비율에 관련된 그런 매매법인데. 그렇죠? 382 0.5, 618, 뭐 이런 거 피보나치 수열로, 그렇죠? 피보나치 수열로 만드는 그 기법인데 어쨌든 간에 네. 이 중간 정도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양봉 시의 빨간 거래량, 그렇죠? 그리고 음봉 시의 파란 거래량 밑에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더 많아요?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여기,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종목은 매집이 잘 돼 있구나. 주봉입니다. 이거 주봉이에요. 네. 예, 주봉입니다. 이거 매집이 잘 돼 있구나. 됐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SNS 관련된 종목군들이 요거 상승 나오고 끝날 것 같습니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니에요. 하지만 죽이는 거를 참 오랫동안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리더 내일 한번 10,000원 정도 안팎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61선 한번 기준 라인 한번 체크해 보시죠. 61선 당연히 기준을 주시고 61선 이탈된다면 당연히 손절을 한번 가져보시고 짧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하지만 아마 61선이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또 내일 또 여러분들 당장 내일 당장 봐야 될 것이 JMI라는 것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내일 과연 좀 막 상승이 이제 크게 나오면 접근하지 마시고요. 다만 차트적으로는 솔직히 위에 매물이 많은데 오늘 그걸 갖고 온 이유는 내일 윈도우 8이죠. 파일 컨슈머 프리뷰 뭐 버전을 공개한답니다. 예. 예전에는요. 이 JMI 그 윈도우 새 버전이 나오면 상할 거예요. 막 그랬었어요. 요즘에는 솔직히 그런 이슈가 그렇게 크게 안 나왔는데 내일 과연 이런 이슈가 좀 나올지 여부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한 큰 재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식상하고요. 근데 한동안 이런 재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지금 최근에 매매하신 분들은 윈도우 재료라는 걸 사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정도로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됐지만 이런 것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네. 그렇게 됩니다. 내일 나온다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조금 우리 대형주 쪽으로 한번 대형주는 아니겠지만 예, 그걸 볼까요? 자, 저는 지금 현재까지 대형주는 잘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현대제철을 갖고 왔는데 예. 현대제철을 갖고 온 이유는 저는 이제 코스닥 코스피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코스피 코스닥을 구분하시는 분 그렇죠. 20세기형 매매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요. 현대제철을 보고 있는 이유는 이 그 양회 때문에 그래요. 중국 양회. 그렇죠? 예. 중국 양회 때문에 이제 철강 업종들, 그리고 정유 업종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왜냐면 이제 단기적 수익 관점으로 충분히 괜찮고 다만 오늘 현대제철이 오늘 사실 맥점이 좀 잡혔어요. 그러니까 약간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그죠? 봅시다. 차트적으로 보면은 자, 요거, 뭐, 큰 흐름에서 일단 잠깐 보시면, 이렇게 좀 보시면은, 아직 덜 올랐어요. 그쵸? 역회대형, 솔드형의 오른쪽, 아까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계속 역회대형, 솔드형 얘기를 계속하죠. 모든 종목이 역회대형, 솔드형, 역회대형, 솔드형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꼭 오른쪽 어깨 부분에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거 보고 계십니까? 왜? 왜 그렇지? 왜 역회종 솔드형의 모습이 나오면서 오른쪽 어깨가 조금 약간 올라간 상태로 지금 현재 모든 종목이 그렇게 보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거 왜 그래요? 그죠. 지수를, 코스피 지수를 보면 답이 나와요. 코스피 지수가 급락이 나왔고, 최근에 아까 조정이 나오면서 삼각수렴을 만들면서 삼각수렴 상향 돌파했다라는 거.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 왜 상향 돌파를 했다는 그 시점이 오른쪽 어깨의 상승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모든 종목은 큰 흐름, 코스피 지수에 같이 동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작은 놈이든 큰 놈이든 간에. 그렇죠?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언론에서 그리고 또 신문지상에서 지수 관련주라는 말을 아직까지 안 쓰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지수 관련주는 올해 말이나 아니면은 이 그 전고점 레벨, 2007년도 11월 달 고점을 넘어선 다음에야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수 관련주는 2007년도에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쪽 언론에서 TV 틀면 지수 관련주, TV 틀면 지수 관련주.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구분이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코스피 흔들리면 코스닥이 코스피가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주고, 또 다 같이 올라가고 막 그럽니다. 그쵸? 그리고 항상 대선 관련돼, 대선이 있던 그해 때는 좀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들이 시세가 더 좋았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그런 수익률 게임에도 좋았었고요. 자, 어쨌든 그런 것들 좀 보시고, 자, 현대제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 양회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역배열 타법이죠. 단기 급등 나왔고요. 역회종 솔드형 상승 트렌드고 오른쪽 어깨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또 여기 중간 저점 M자형 파동의 중간 저점 여기 올라왔어요. 여기 중간 저점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부딪힌 겁니다. 그렇죠? M자형 파동이죠 이거. 이렇게 이것도 M자형 파동이고 이것도 M자형 파동 이거 그쵸? 여기 중간 저점이죠? 보이십니까? 중간 저점 여기 11만원 12만원대 여기 그래서 부딪힌 거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상승 N자형이 나올 거고 이 내려온 상승 N자가 여기 중간 고점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점 부분에서 또 다른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만 이게 오늘 그 윗꼬리 타법이죠? 윗꼬리 타법입니다. 윗꼬리 타법은 어저께 그 윗꼬리 부분에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다. 윗꼬리에만 있어다오. 이거 장로대 윗꼬리 타법의 요약입니다.
그렇죠? 여기 양봉이 나오면서 매집이 좀 잘 나와주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 상향이 좀 돌파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 그 첫째로 200일선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200일선 레벨을 일단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그 지금 다시 요 분봉을 잠깐 볼까요? 분봉을. 자, 분봉을 이렇게 좀 10분봉인데 10분봉을 보면 21선 레벨에 근처에 지금 붙어 있어요. 여기 5일선 레벨이고요. 그래서 이 21선 레벨에 지금 붙어서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21선 위에 올라가면은 여기서 약 이틀 3일간, 2-3일간 박스권이 나오게 됩니다. 2-3일. 그럼 여기 양봉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겠죠? 그럼 박스권이 나올 때 이 21선 근처에서 매집이 일어난다면은 장파동, 그러니까 장대 양봉 하나 정도는 일단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이것들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단기 수익 위주로만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더 빨리 해서 조금 남았으니까 아가방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예. 네, 아가방 한번 말씀드리고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가방은 추세 레벨이 일단 조금 하향 이탈이 된 거예요. 이거 봐요.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요 레벨선에 네. 하향 이탈이 된 겁니다. 지금 전저점 레벨 이탈이 지금 나온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윗꼬리 탑 여기 하나 이탈됐다라는 거 요거 하나랑 그리고 일단은 윗꼬리 탑법이 이틀째, 3일째까지 이틀꼬리 탑법이 좀 나오고 있고 거래량을 밑에 보시면 이게 썩 많지가 않은 조정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결국 수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내일 방향성이 결국 나오게 됩니다. 자, 위로 가게 되면은 위로 가는 거고요. 내려가게 되면 내려가는 건데 가끔씩 밑에서 시작을 해서 이걸 뚫고 올라가는 그 수렴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데 일단은 3월 1일 날 유아 관련 용품들이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네.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냥 한번 가볍게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종목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안정성 위주로 현재 시점에서 오늘 시점에서 좀 안전한 기준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많이 조정이 나왔고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조금 빠른 모멘텀에 있는 종목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조금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손놀림이 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응 능력이 조금 빠르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일단 지금 솔직히 못 믿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을 못 믿겠고 여러분들이 훈련이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이슈가 지금 잠재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하죠. 네, 오늘 장상훈 대표의 강의를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남으시거나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블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장로드 장상훈 대표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거든요. 이 공간으로 들어가셔서 직접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장로드 주식부자 클럽 들어가시면 대표님의 답변을 직접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의 퀴즈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강의 함께 하셨다면 충분히 답을 찾아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의 문제는 이 문제였죠. 한국 정밀기계에 적용되는 장로드 실전 고스톱 탑법은 무엇일까요?입니다. 1번 윗꼬리 탑법, 2번 낙폭 과대 패치법, 3번 저평가 종목, 4번 짜아타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락을 게시판이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20번 통해서 정답과 함께 연락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당첨된 분께는요, 제가 선물 드리는데요. 매일매일 한 분씩 저희가 뽑아서요. 매주 금요일마다 총 5분께 선물 드리고 있죠. 이성규 팀장의 책, 시장을 읽는 기술 책을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강의 장상훈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박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하창봉 팀장의 강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